박명수 씨의 보랏빛 향기라든지 김민우 씨의 이병열차 안에서 달리기, 그리고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아이유 씨의 곡이었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히트곡. 저는 음악이 저한테 처음으로 해준 역할은 위로였거든요. 듣는 즐거움을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즐거움에서 듣는 즐거움을 알게 됐고요. 제가 작곡가로 이제 처음에 습작을 하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즐거움이었어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저를 분명히 뭔가 음악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았고요.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 이때는 킥 소리, 스네어 소리, 기타 사운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프로듀서의 무기였어요. 그만큼 프로듀서들에게 자기만의 사운드, 어떤 식으로 리듬을 프로그래밍을 해야 이게 훨씬 사람을 더 움직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음표, 악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녹음되어 있는 그 소스, 거기에서 내가 이 톤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작곡가들의 어떤 성공의 열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내공과 나의 감각과 센스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톤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부터가 작곡의 시작이 되는 시대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곡가들이 연주를 잘해야 한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50년 전에 끝났습니다. 전자악기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작곡가들이 이제 악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거든요. 오케스트라를 내 전화기로 열 수 있다. 결국 대중음악 프로듀서들은 그런 세상이 되어 있고, 자기 장점만 죽어라 하고 개발을 하면 누구나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물론 악보를 잘 보면 그만큼 수월해지는 건 있겠지만 절대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을 그렇게 크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라는 건 홍보에서 뜨면 매력 없잖아요. 그 노래 들어봤니? 좋아. 그거 아는구나.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 친구들도 한국인들의 음악에 귀를 홀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